자, 여러분,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이걸 가지고요, 수동태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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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BPP의 형태로 가고,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바뀌는 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1형식, 2형식 문장은요.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따라서 1, 2형식 문장은 수동태에서 다루지 않고요. 저는 3형식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가장 쉬운 문장. 나는 너를 좋아해. 뭐 이런 문장을 써볼까요? I love you.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이걸 가지고 짠, 짠, 짠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 앞으로 빠지고요. 동사가 BPP로 빠지면서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수동태 구문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능동이지만 너가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다고요. 당한다고요. 이런 걸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사랑을 받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BPP의 동사 형태를 적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